이쁜 얼굴 화장 다 번지겠다. 가요 이제. 그리고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잘 먹었어? 왜? 마저 먹지? 많이 먹었어. 하, 맨날 저러고 주인 잃은 강아지 마냥 축 처져서는. 근데 그거 쓰면 두 달이 다 되도록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 거야?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댔잖아. 그거 쓴 부모님이 다 미국 영주권 받았다며? 몰라. 박선생 본인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알지. 다들 밥 다 먹었어? 뭐 한다고 대바람부터 나가서 이제 들어와? 안스월드 사업자 등록했지. 다 먹고 나와. 자, 어때? 축하해봐. 억수로 느낌 좋은데요, 사장님. 그러게. 안예슬보다 뭔가 더 이름이 글로벌하니 좋은데? 아빠 이번엔 절대 망하지 마. 당연하지. 아빠 믿어. 당신은 왜 말이 없어? 잘해 정말. 알았어? 알았어. 규모는 코딱지만 하지만 죽을 각오로 뛰어볼게. 죽을 각오로만 뛰고 죽지 말고. 아 참, 중석이 학교 그만두고 기숙사학원 들어가겠대. 그래? 혼자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다음 주부터 들어가려고. 그래, 목표를 세웠으면 해야지. 그럼 그런 의미에서 겸사겸사 우리 파이팅 한번 해볼까? 자, 모여 모여. 하나, 둘, 셋. 파이팅! 뭐하냐 거기서? 어, 왜? 엄마가 밀폐용기 좀 빌려달래. 어. 혼자 왜 그렇게 멍 때리고 있어? 전교 1등 놓쳐서 심란해? 아니, 그래 뭐야? 좀 전교 1등하다 떨어졌으니까 기분이 좀 꿀꿀하겠지 뭐. 별로 아무 느낌 없는데 1등하든 몇 등하든. 그러면서 맨날 시험은 잘 보잖아.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건 다르지. 잘하는 공부 말고 뭐 다른 게 하고 싶은 게 있나 보지? 해 그거. 나 간다. 이게 뭐야? 안스월드 장비 1호 폭죽이랑 점화장치. 그걸 벌써 샀어? 아직 1도 안 들어갔구만. 이건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돼 이 사람아. 그리고 이거. 뭐야? 샴페인은 왜? 비싼 거 아니야? 얼마 줬어? 40. 미쳤어! 아니 한 푼이 아쉬워하게 40만 원이라는 술을 제정신이야? 미안. 지금 따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잘 됐을 때 따려고. 잘 됐을 때 그때 사 먹으면 되지! 그래도 이런 게 있으면 저지른 것만큼 이걸 따기 위해서라도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안. 근데 이걸 딸 만큼 진짜 잘 됐을 때라는 건 어느 정도 잘 됐을 때예요? 진짜 잘 됐을 때. 진짜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이건 진짜 따야 된다 싶을 때. 나왔어. 어? 뭐야 스튜피. 내가 모르고 냉장고에 넣어놨던 걸 왜 네가 꺼내 먹어? 웃기고 있네. 이게 왜 네 거야? 캐나다 이름 써놨어? 이름 써놨어! 이름 무슨... 이제 봤냐 이 멍충아? 아 얼른 가자 새로 하나 사갖고 와. 아 뭘? 아 빨리 새 거 하나 사내라고. 아 뭐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비켜. 아, 아. 어? 밀어? 이 stupid. 아우 이게 진짜. 이게 뭐고? 40만 원짜리 그 샴페인 아이가. 아 저 어떻게? 아 왜 거기 가서 넘어지고 난리야 이 멍충아? 민게 누군데 멍충아? 깬
건 너잖아 이 멍충아. 야 이 멍충이들아. 지금 너희가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 깨진 거 보면 사장이 목소리 실망하실 텐데. 그럼 어떡해? 그냥 비슷한 모양 샴페인 사서 라벨만 옮겨 붙이는 거 어떤 노? 뭐 이래놓으니까 진짜 같긴 하네. 그제? 그러게. 그래도 따서 맛보면 금방 할 텐데. 에이, 그래도 지금 당장은 안 딸 거니까. 위기는 모면했잖아. 선배. 어. 내일 기숙사 학원 들어간다며. 어. 한번 하기로 한 거 제대로 해보게. 이러고 있다간 안 될 것 같아서. 명인대 갈 거라 그랬잖아. 와, 그럼 진짜였어? 난 단 한 번도 농담이었던 적 없는데. 갈 거야 명인대. 선배는 잘할 거야. 응원할게. 고마워. 나 간다. 선배. 악수. 무슨 악수를? 그냥 하고 싶어서. 그래. 명인대생 안종석. 어쩐지 되게 잘 어울린다. 꼭 보고 싶어. 기다려. 너한테 꼭 보여줄 테니까. 아, 아빠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나 힘들어서 돌아가실 것 같아. 우리 딸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다 왔다. 자 여기서 하자. 아, 자 일어나가. 자. 공기도 좋고 야경도 좋고. 아, 이렇게 조금만 올라와도 속이 다 시원한걸. 자 됐다. 어, 이제 쏘는 거야? 기다려가. 하나 둘 셋. 아빠의 꿈 안스월드는 그렇게 초폭죽을 쏘아 올렸다. 아빠는 과연 그 샴페인을 딸 만큼 성공할까? 생각해보니 샴페인으로 수정이와 내가 욕먹을 리는 없을 것 같다. 아빠가 성공할 때까지 샴페인은 거기 그대로 있을 거고, 그걸 딸 때는 이미 그 샴페인이 가짜여도 상관없을 만큼 아빠는 성공했을 테니까. 우리가 살면서 갖는 꿈들은 어쩌면 그 샴페인처럼 그냥 환상일지도 모른다. 실제는 별것도 아니거나 끝내 도달할 수 없는. 내게 김지원도 명인데도 그런 하나의 환상일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그 환상이 있어 사람들은 달린다. 67일째. 언젠가부터 그녀의 시간에 맞춰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는 뭘 하고 있을까, 저녁을 먹을까 생각했고, 잠자리에 들며 그녀는 이 아침에 뭘 하고 있을까 궁금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그리고 그 더딘 시간과 함께 점점 더 난 그녀 없이 살 수 없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래,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고 그리고 떠나자. 뭐든 어떻게 되든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지금보다 나을 거니까. 선생님, 죄송해요. 너무 늦어서. 이번에 또 전교 1등이 나왔대. 이번은 전교 1등이 번갈아가며 나오네. 지난번 1등한 애가 이번에 4등인가? 아, 우리 반은 대책 없음. 내가 미치겠다. 지원아, 잘 지내? 아저씨, 저 잘 못 지냈어요. 근데 지금부터 잘 지내려고요. 그래서 때론 1등을 하고 때론 4등을 하며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이 지겨운 학창시절부터 여기서 끝내기로 했어요. 앞으로 제가 뭘 할지 기대하세요. 여기까지가 소설 짧은 다리의 역습의 끝이다. 소설이라기보단 전부 실화죠. 마지막에 필로그만 빼고. 마지막 에필로그는 그저 저의 즐거운 상상입니다. 여보, 식사하시구랴. 예, 알았어요. 이렇게 대통령님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I am very honored to have an interview with the New York Times. Since Korea has successfully transitioned to a welfare state in such a short amount of time, I'm wondering if there were any models that were benchmarked. 단기간에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를 만드셨는데 그 비결이 뭔지 혹시 무슨 벤치마킹한 모델이 있으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모델? 모델이 무슨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델? 그 모델 말고 이 stupid.